가스 전기랍니다. 먼저 이거는 전체 우리 2014년 5년 전부터 시작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워크숍은 2015년부터 해마다 한 번씩 하고 2017년부터는 전북과학에서 이거 챙기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웹사이트는 여기 컴퓨터 히스토리.kr 에 가면 전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로 먼저 40년 전에 80년 되니까 40년 전에부터 시작해서 30년 전에까지 10년간 우리나라가 뭐 했는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근데 먼저 거의 대부분은 잘 모르니까 1980년이라는 시점에서 어떤 형태였는가 먼저 설명하죠. 먼저 컴퓨터로 이야기하면 우리 네 가지 있었습니다. 슈퍼컴퓨터라는 거가 있었고, 근데 이거는 주로 미국, 그 다음에 일본, 영국, 그한세개 정도 나라가 이 분야 하고 있었죠. 주로 64비트 쓰고, 근데 그 다음에 메인프레임 컴퓨터. 근데 메인프레임 컴퓨터는 거의 대부분 그 당시에는 32비트였어요. 가끔 36비트 짜리도 있었는데. 근데 이것도 아긴 미국, 영국, 일본 전도가 하고 있었고, 근데 미니 컴퓨터가 그때 한 70년대부터 시작했는데, 주로 미국하고 유럽, 일본은 이 분야 거의 안 했어요. 근데 그거 나중에 인터넷 개발을 하는데 굉장히 차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유는 인터넷이라는 거는 미니 컴퓨터 베이스로 보통 합니다. 근데 일본은 미니 컴퓨터라는 거 별로 없었으니까 인터넷이 잘안 됐죠. 처음 시작했을 때. 근데 그 다음에 마이크로 컴퓨터. 이거는 처음에 8비트부터 시작하고 70년대 하반기에. 근데 80년 넘어서 16비트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거는 세계 전체 나라가 하고, 우리나라도 이 분야는 상대적으로 일찍 참여 시작했습니다. 근데 OS는 거의 대부분은 프로프라이어리. 먼저 메인프레임 컴퓨터는 IBM OS. 근데 다른 회사도 대충 IBM OS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로 했어요. 근데 그거하고 비교해서 미니 컴퓨터라는 거는 대충 60년대부터 시작했는데 DEC, 근데 그 다음에 DEC하고 경쟁하는 회사 데이터 제너럴 그런 데서 했는데 이것도 거의 대부분은 프로프라이어리로 했어요. 근데 이거 왜 제가 프로프라이어리 이야기하는가 하면 결국 우리나라의 컴퓨터 개발할 때 OS 어떻게 할 건가? 근데 그 다음에 프로세서 어떻게 할 건가? 근데 그거 만들어내면 굉장히 리소스 많이 먹을 거니까 라고 나중에 고민했어요. 근데 그거하고 비교해서 마이크로 컴퓨터는 프로프라이어리도 있었지만 애플 OS 같이 근데 CPM나 MS-DOS 같은 프로프라이어리지만 포터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컴퓨터 만들면 그 OS 설치할 수 있는 거죠. 라는 형태였어요. 근데 그다음에 그때쯤 나오는데 70년대 유닉스 OS. 지금은 주로 리눅스라는 말을 리눅스 아니면 라이눅스라는 말로 많이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이야기도 조금 하죠. 이거는 조금 특이한 거였어요. 몇 가지로.
먼저 이거는 오픈 소스였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하이 레벨 랑귀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거 전체 다 어셈블리 랑귀지로 했는데, 이거는 C. 사실 이 OS 만들기 위해서, 유닉스 만들기 위해서 C라는 거 만들었어요. 근데 그 하이 레벨 랑귀지로 한다, 그 다음에 이걸 오픈 소스로 한다라는 거가, 세계, 특히 학교에 엄청난 임팩트였어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근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천천히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70년대, 컴퓨터 도입한 거는 60년대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컴퓨터 만드는 거는 굉장히 늦게 시작하는 셈입니다. 세계에서 열몇 번째, 20몇 번째 정도로 우리나라가 시작하는 정도였는 것 같아요. 인터넷하고 비교하면. 근데 70년대 말, 80년대 초에는 웬만한 큰 회사, 예를 들면 삼성, LG, 그런 타입의 회사는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있었고, 근데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뭐예요라고 이야기하면, 대충 오늘 가격 밀리언 달러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회사에 한 대라고 생각하고 되고, 지금 가격으로 이야기하면 5 밀리언 달러, 10 밀리언 달러 정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대학교에서 이야기할 때는 서울대학교하고 카이스트에 제일 처음 컴퓨터가 도입됐는데, 두개다 IBM이었어요. 70년대 후반에. 근데 70년대 말, 80년대 초부터 다른 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그런 데서도 컴퓨터 설치 시작했는데, 거의 대부분은 미니 컴퓨터였습니다. 근데 이유는 그냥 가격 때문에. 쉽게 하면 오늘 가격으로 이야기하면 500만 불 정도, 500만 불, 1000만 불 정도 투자할 수 있어요. 아니면 50만 불, 100만 불밖에 투자 못할 거예요, 라는 거. 근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이화대학교에서 센트럴 컴퓨터 80년대 초에 도입했는데, 박스 750. 그때 가격으로 한 쿼터 밀리언 달러, 20만 불, 20만 불 정도 했을 겁니다. 지금도 이야기하면 40년 전이니까 밀리언 달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조금 우리한테 가까운 레벨에서 이야기하면, 그래도 서울대, 건대, 그 다음에 카이스트는 전산학과 레벨에서 컴퓨터 도입 시작했어요. 미니 컴퓨터. 근데 아직도 케인 교수가 컴퓨터 사기 시작하는 거는 또 조금 80년대 중반 정도까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 하는 것도 있고, 83년이었는가요? 84년, 83년 말쯤에 백750한대 샀어요. 그거 교수로서 그럼 슈퍼 미니 컴퓨터 사는 거첫 번째 케이스 같아요. 근데 그거로 카이스트에서는 경쟁, 다른 교수도 한 대씩 다 사기 시작했고. 근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한 100만 불, 200만 불 정도 투자니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닌 거죠. 오케이. 근데 그러면 개발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먼저 기업체에서는 한국 CRT 타면 메인프레임 컴퓨터 아니면 미니 컴퓨터 쓸 건데, 그걸 붙이는 타이밍을 한글 돼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컴플렉시티로 이야기하면 마이크로 컴퓨터 아니면 지금 식으로 이야기하면 P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속에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8비트짜리 컴퓨터, CPM라는 OS 붙이는 거는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는 대학교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 본부, 근데 그 다음에 조금 여유 있는 데서는 학부 레벨에서, 건대 레벨에서, 그 다음에 더 조금 여유가 있으면 학과 레벨에서 미니 컴퓨터 몇십만 불짜리, 백만 불짜리 전도 그 사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거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저. 우리는 그냥 엔드 유저죠. 사용만 하는 거죠. 정상 학과라도. 근데 처음에 그 벗어나는 거는 서울대학교였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정상학과에서 IBRD였는가 어디 론으로 미니 컴퓨터 한대 왔어요. 근데 뭐 처음에는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OS로 했는데 제가 우리 인터넷 프로젝트 같이 하자라고 해서 근데 그러면 OS 그거 버리고 유닉스 설치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학교로서는 굉장히 점프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완전히 그 엔드 유저였는데 유닉스로 바꾸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책임져야 되는 거죠. 메인테넌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뭐 컴퓨터 잘안 돌아갈 때그 업자에서는 우리한테 그 해결을 안 해주는 거죠. 근데 그 서울대학교 그 계상공학과가 제일 먼저 그 점프했어요. 81년, 82년에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왜냐면 이거 OS 만져야 되니까, 뭐 처음에 안 돌아가면 이거 OS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거 커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커널은 뭐 우리 코인 못 만질 건데. OS 전부 다 하는 사람이라도. 그냥 굉장히 고생해서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 라우터, 인터넷에 그 라우터 개발한 셈이죠. 서울대학에서 먼저 시작했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 서울대학교하고 전자기술연구소 사이에 82년에 인터넷 연결하는 걸 성공했다라는 거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82년, 83년에는 카이스트에서 인터넷 가입했으니까 또 결국 그 라우터 개발을 하기로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조금 이따 소개할 거지만 국산 컴퓨터 유닉스 머신 만들면서 그거 라우터까지 했으니까 그때 되면 완전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우리가 개발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후에는 80년대 초반기에는 그 워크스테이션 개발도 했어요. 카이스트에서.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나중에 또 조금 이야기할 거지만 이런 거 개발을 하고 나서 대학교에서 그거 베타 테스팅을 할수 있게 하면서 우리가 커뮤니티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우리가 별로 아이디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수로서는 국가 프로젝트라는 거로 반도체 컴퓨터 하는 거 만들었고 전자기술 영수라고. 근데 그다음에 전자통신 영수에서는 교환기 그런 거 만드는 거로 국가에서 투자는 주로 영수에 갔어요. 근데 이유는 결국 대학교는 컴퓨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프로젝트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또 조금 이런 기업체에서 개발한 그런 컴퓨터 대학교에서도 쓸수 있게 지금 생각하니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중에 어쩌면 또그 에코시스템이라는 개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싱큘러리티는 한양대학교 이만영 교수 미국에서 그냥 오시고 거기서 아날로그 컴퓨터 개발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하는 건 디지털 컴퓨터고
그때 아날로그 컴퓨터 1962년에 개발했다라고 신문에 나오는 거 있는데 그거에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는 포함 안 하는 거지만 그 아날로그 컴퓨터라는 거 그때가 거의 마지막 그 시기였는데 65년 쯤에는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근데 이만현 박사는 그거 개발하고 나서 또 미국에 돌아가셨어. 미국에 또 갔어요. 오케이. 핵심 이슈는 이겁니다. 컴퓨터 국산화 프로젝트, 대형 프로젝트 우리가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컴퓨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자라는 이거. 사실 저도 그것 때문에 한국에 왔는데 79년에. 근데 우리 이름 한 시리즈라고 붙였습니다. 이유는 원래 이 아이디어 냈을 때는 우리가 한강 옆에 명소가 있었어요. 지금로 이야기하면 국기원 바로 옆입니다. 그렇게 한 시리즈로 하고 한네이트는 싱글 유저 마이크로 컴퓨터. 근데 이거는 인텔의 프로세서 쓰고 OS도 CPM 쓰고 사실 이거는 기업체에서 하는 거하고 거의 같은데도 우리가 이거 오픈소스 했어요. 오픈소스로 냈습니다. 그 다음에 한16 여기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싱글 유저 마이크로 컴퓨터하고 멀티 유저 마이크로 컴퓨터하고 두개 했습니다. 근데 싱글 유저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안다 OS는 우리 미그 시애틀에 있는 시애틀 컴퓨터라는 회사 거로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 거 만들까 말까 생각도 했는데 그 시애틀 거가 12,000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만 그거 하는 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회사 거로 만들었고 근데 IBM PC도 이 시애틀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 거의 동시에 나왔죠. 1980년쯤에. 근데 멀티 유저 마이크로 컴퓨터 이거는 우리 고생했습니다. 그럼 우리 멀티 유저라는 거 하는 경험 없으니까. 근데 결국은 이거는 기업체하고도 같이 했고 기업체 한 3개, 4개 정도인가 삼성, LG 그런 데 현대, 대우하고 같이 했고 결국은 삼성에서 SSM16이라는 컴퓨터. 근데 이거는 주로 우리나라에 판매 시작했어요. 안다 그다음에 한32. 근데 이것도 멀티 유저로 32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 이용했고 근데 기업체에서 상품화했고 근데 그다음에 이거의 멀티 프로세서 버전 또 결혼을 했는데 이거는 주로 주전산기 개발라는 형태에서 제가 끝나고 나서 임기익 박사가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근데 그 외에는 메인프레임 컴퓨터는 우리 스터디만 했어요. 실제 그 만드는 거는 안 했습니다. 근데 제일 큰 이유는 그때 메인프레임 컴퓨터 한다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인원 보통 한 수백 명. 아니, IBM 전도 뭐 수천 명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런 예산은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없을 거고. 근데 만약에 만들었다라고 하도 어디서 우리가 바로 건데? 얘는 우리가 조금 너무 늦게 시작한 셈이죠. 근데 그때 이게 한 시리즈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했어요. 프로세서 우리가 만들 거예요? 아니면 레디메이드 거로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들면 퍼포먼스 이런 보통 인텔이나 그런 프로세서보다는 손은 2배, 3배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니 컴퓨터는 거의 대부분 자기가 만들었어요, 프로세서.
근데 OS까지도 만들었죠. 근데 그때 우리가 판단한 거는 OS도 그렇고 프로세서도 그렇고 만일 우리가 만들면 먼저 프로젝트 규모가 한몇배 커질 거고 우리 프로젝트가 원래 한 20년, 30년 정도 20년, 30년, 40년 정도 규모인데 그거보다는 한두 배, 세 배, 네배 정도 커질 거고 근데 그거보다 문제는 그 메인테너스, 서포트 그거 누가 할 건데 사실 그거가 더 비싼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프로세서도 그렇고 OS도 그렇고 우리가 만드는 거는 포기했어요. 근데 한 거는 그 조종사기에서 싱글 유저 그 유닉스 OS 그 멀티 프로세서 버전으로 바꾸는 거 그것만 했어요. 근데 그거는 안 하면 멀티 프로세서 버전 안 되니까 80년대 치 우리가 가는 거 같대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거 제대로 판단한 거예요? 라는 거 마지막에 조금 이야기하죠. 먼저 그때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나오자마자 특히 우리가 16비트 많이 신경 썼는데 8비트는 그렇게 컴퓨터에 본격적으로 쓰는 거로서는 안 맞는 것 같다. 근데 16비트는 인텔도 있고 모토로라도 있고 그런 거가 80년대 초반기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근데 처음에 미니컴퓨터에 그거 쓴다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된다. 퍼포먼스가 안될 건데. 근데 우리는 그런 멀티 프로세서 버전으로 하면 되겠지. 근데 고민하고, 근데 반면에 통신 기술 용서는 자기 프로세서 만들었어요. 전화 교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더 조금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판단은 제대로 했는 것 같은데. 근데 처음에는 그 퍼포먼스 제대로 안 나오니까 그냥 고생했죠. 특히 5명, 10명 정도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 퍼포먼스 제대로 안 됐어요. 근데 그거 튜닝 하는 노하우, 그거는 진짜 그 OS나 그 하드웨어 프로세서에 엑스퍼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었는데 같은 프로세서로 같은 유닉스 OS로 했는데 우리가 만드는 거하고 산 마이크로 시스템 그때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 베이스로 하는 그 컴퓨터의 산과 제일 큰 거였는데 퍼포먼스가 가볍게 두배 정도 차이 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튜닝 하는 거가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AI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핵심 부분 누가 하면 그거 다 해놓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슈퍼스타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치킨이나 에그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컴퓨터 국성화했으면 그 컴퓨터 많이 학교에 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학교 학생은 대학원생은 그거 저희가 다 이렇게 해서 많이 튜닝하고 저렇게도 하고 많이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에코시스템 만들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슈퍼스타 만들 수 없었으니까 결국 미국하고 비교하면 퍼포먼스의 차이가 있고 근데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새로운 예를 들면 유저 인터페이스 그런 거가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잘안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만 아니고 거의 미국밖에 안 됐죠. 일본도 안 됐고, 유럽도 잘안 됐고. 근데 그 외에는 우리 파브리케이션 파시리티도 제일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왜냐면 그때 우리나라 견제 수준이라는 거는 형편없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 어쩌면 욕심이죠. 근데 OS도 거의 같은 이야기인데, 하나 좋아하는 거는 유닉스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 우리 좋았어요. 근데 특히 그 학교나 그런 데서는 소스 코드가 있으니까 이거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프로그래밍 랑귀지 카인을 다 들어도 실제 컴파일러 만드는 경험 다 아무도 없는데 유닉스 오니까 이제 그거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컴파일러. 그런 거 굉장히 우리가 그 도움 됐어요. 근데 조금 그 이야기하면 이 유닉스의 그 커널 부분 그러니까 그 AT&T가 소유하고 있어요. 나머지 거는 다 오픈소스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는 라이센싱 AT&T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커널 부분 만들어져야. 근데 우리 연구실에서 그거 시작했어요. 사실 MIT하고 같이. 근데 그거 한 며칠 전에 이야기했는데 그만두고 그 우리 다른 그 우리 연구실 멤버하고 회사 만들었어요. 이 커널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근데 그 다음 해, 핀란드에 있는 애가 그 커널 만들었어요. 그거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리눅스. 근데 그 외에 그, 하고 그 식사하면서 이야기했는데, 니왜 그때 그만뒀어? 그 커널 제대로 만들고 나서 박사학위나 하고 나서 그만두지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거 우리가 만들어도 그 리눅스 같이 그 그렇게 우리가 서포트 그런 커뮤니티 무브먼트 우리가 만들 수 없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 거기는 핀란드에서는 그거 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MIT 아니고 다른 그룹과 그 BSD의 그 커널 만들었어요. 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기회는 있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쉬운데, 너 그만두지 말라고 했으며, 그래도 리눅스하고 거의 동시에 남았을 건데, 근데 그거는 뭐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때 80년대 그 연구는 우리나라 그 견제 수준 그런 것도 있었고, 거의 그 연구소,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만 했고, 대학교는 그거에 우리가 별로 커버 안 했어요. 뭐, 국가에서 프로젝트 준다라고 해서 그냥 토큰. 굉장히 뭐 작은 규모고, 컴퓨터도 제대로 못 사는 정도 규모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더 조금 그 에코시스템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에코시스템 뭔가요? 오케이, 연구소에서 만들었다. 기업체에서 그거 상품화했다. 그러면 첫 번째 버전, 그래도 대학교에 나는 거. 프로젝트, 이걸 워크세션 만들어 봐라. 이걸 로터 만들어 봐라. 그런 거, 뭐, 이것저것 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그룹과, 예를 들면 그, 임기 박사 나중에 우리가 멀티 프로세서 버전 했다. 근데 그런 거 대학교에 주면, 어쩌면 거기서 다음에 그, 이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런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컴퓨팅, 그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슈퍼 컴퓨터 만드는 식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어쩌면 있었을 거고. 그런 그 대학교하고 그 우리 그 연구소하고 기업체하고의 그 에코시스템가 그때 어쩌면 그 우리가 너무 그 만드는데 그 성격이 그런 건지 마음의 여유 없었는지 그 에코시스템까지 생각 못했어요. 근데 그런 거 누가 잘하는가 하면 미국입니다. 엄청나게 잘합니다. 요새 그 저는 그 AI 쪽을 조금 보고 있는데 AI에서도 어디서 뭐 구글이나 그런 데서 하는 거 하고 MIT에서 하는 거 하고 그런 사이에 그 인터랙션 어디서 뭐 굉장한 개발을 하면 그 노하우, 다른데, 그거가 기업체인지 대학교인지 관계없이 다른데 가게 하고, 거기서 그거 또, 그 발전시키고, 근데 그거 또 다른데 가고, 그런 그 에코시스템은 미국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결국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만 아니고, 우리나 일본은 그 에코시스템 우리가 제대로 못 만드는 것 같아.
라는 거, 조금 고민해 주세요. 이런 거 우리가 80년대 했는데, 근데 결국 그거 제대로 만드는 거 마음이 없었다. 근데 그거는 뭐, 같은 시대에서 또 하면 안 되니까. 그거보다는, 그때 왜 우리가 그렇게 했는 거요라는 거, 크리티컬이 분석, 아날리시스, 분석하고, 근데 지금의 그 메이저 이슈에 그거 적용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안 되면 결국은 가끔 뭐가 굉장히 재미있는 거 나오고, 근데 그거 그냥 그만죠. 얘도 뭐 아까 전에 누가 얘기했는데 그 T-Max 굉장히 좋은 OS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거 다른 대학교에서 기업체에서 한 거, 얼마 정도 영향 미치는데? 엄청나. 그러면 여기서 그 T-Max 하는 거, 그러면 대학교에 뭐 갔어요?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그런 재미있는 거 이렇게 나온다? 근데 그거 다예요. 근데 그거는 세컨드 클래스로서는 괜찮은데, 퍼스트 클래스 돼야 되면, 에코시스템 좋은 거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는 미국 이야기 했는데, 근데 추가로 중국은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그렇지만 자기 에코시스템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 버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미 같이 크지도 않고 중국 같이도 크지 않고 안다.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 집중해야 되는 거고, 그럼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라는 거, 잘 고민해야 될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거,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80년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했다? 근데 사실 이거 유닉스 개발한 거는 그래도 유닉스 마신 개발자가 세계에서 그래도 몇 번째였습니다. 굉장히 앞서갔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런 숏감, 우리가 모자라는 것도 그런 거죠. 그런 거 분석하고, 지금의 이런 이슈, 뭐, 시큐리티 분야도 괜찮고, AI도 괜찮고, 클라우드 컴퓨팅도 괜찮은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잘 될 건가, 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레퍼런스로서는 그때 80년대 우리가 한 거, 논문도 썼습니다. 84년에. 근데 그다음에 이거 전체 컴퓨터 히스토리.kr에 가시면 웹사이트 있으니까, 해마다 한 번씩 워크숍 하고 있고, 그거 비디오까지도 다 있습니다. 다 유튜브에 물론 올렸지만, 뭐그 정도로 하고 질문 있으시면 아니면 코멘트 있으시면 하시죠.